11월의 양띠 운세, 재물과 놀라운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양띠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양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양띠의 재물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을 딱 고정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복 많이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11월 양띠의 공통 운세는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11월 달에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급상승할 그러한 조짐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중요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양띠 운세는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운명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신미생 양띠는 혼자서 하겠다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선 11월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의 능력을 뽐내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기회인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11월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동료나 상사, 선배, 가족이 나서서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진의 비결이 되겠네요. 11월에 재물운이 상승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양띠의 운세에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협업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양띠답게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소통에 힘쓰면 기인이 찾아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풀리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아무리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도 11월에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우선시 하십시오. 협업이 나의 사업을 한 단계 상승할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애정운은 역시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매력적인 이성이 많으니까요. 소개팅이 들어오는 족족 나가보십시오.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인간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11월에는 재물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큰 거래를 할 기회도 사람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좋은 주식 정보를 듣거나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11월은 팀워크를 발휘하시면 승진이나 업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대박을 따낼지도 모르겠습니다. 1979년 양띠는 11월에 중요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급상승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회의를 하시면서 나의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람들과 소통만 잘하신다면 금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나친 지출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받은 만큼 나누는 마음도 잊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관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서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십시오. 잘만하면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나의 성실함이 상사에게 인정받아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질수록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보수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결과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정 속에서도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달이 되겠네요. 11월의 재물운은 편안하면서도 약간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 지출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겁니다. 가정운은 화목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사가 생길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가정의 분위기가 한껏 밝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창업, 결혼 소식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겠네요. 또한 자녀의 성취가 재물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이 뛰었다고 선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내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은근히 눈치를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엉킨 실타래처럼 꼬였던 금전적인 문제가 풀릴 기회가 찾아옵니다. 11월은 만해의 기운이 있습니다. 갑진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돈 혹은 사람을 잃었다면 이번에 바로잡을 기회가 옵니다. 이런 운세에서는요, 대표적인 예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을미생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금전의 흐름을 관리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11월에는 3의 배수가 들어가는 날짜가 을미생에게 재물운의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일, 12일, 15일, 23일, 27일이 길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 드십시오. 가정운도 꽤 괜찮습니다. 한탈 없이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식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가정 내에서 오해나 갈등이 있었다면 11월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댓글창에 11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